네, 모두가 답을 한건 아니다. 부정한 악과 전체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만나서 답을 한건 아니야 라는 표현인데 뭐라고 불렀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했었지. 이런 걸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부분, 점, 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문장은 버즈 사용 여기인데요. 접속사고요. Not everyone이 좋아였고 루이스가 동사. 앞부터 마지막 이제까지 묶어서 문자 뭐라고 분석할래? 목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왓은 의문사였습니다. 그렇죠. 어? 의문사.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탈구기가 is가 동사. 위아리는 AD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 간접 의문문이 전체 문장 안에서 no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명사절 접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특별한 게 보이고 있으더라. Everyone 무슨 뜻? 모든 사람들. 의미 자체는 복수이지만 동사 no 뒤에 뭐가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죠. 조심해 주세요. Every가 있는 형태는 언제나 무슨 취급한다. 단수, 주급, 예. 이런 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나오면 엄청 좋을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복사보다 저는 include, 퍼소나보다 바로 Jewish religious rules and by for daily life. 문장의 저는 복수가 되겠죠. 오브부터 탈무드까지 묶을게. 묶어서 뭐라고 할래? 그렇죠. 왜? 주어인 복수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am가 동사는 include, include 무슨 뜻?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지? 첫 번째는 Discussion of the Bible, 성경에 대한 논쟁과 두 번째는 유태인들의 종교적인 법률 질주 이런 걸 종교적 법률 율법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연결하는 것 앞에 접속사 end가 나왔죠? Bible부터 life까지 몽땅 묶어서 세 번째 목적어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 3이 나란히 엔드를 통해서 분류로 연결되고 있구나 문장이 보니까 됐어요 얘들아? 다음에 문제 3번 분석한 거 시전하세요. 3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day 어느 날이었습니다. A god warned him about a great flood and told him to build an ark. 시간이니까 one day를 묶어서 A, B, N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한 신이 원드에 뭐 있다? 경고했죠. 누구에게 경고했지? 목적어인 그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니? 어바프부터 어디까지 묶을래? 어디까지 묶어주세요. 엄청난 한시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엔드 뒤에 뭐가 보이고 있을까요? 동사. 그러니까 앞에 있던 원드가 1번 동사였고, 토드가 2번 동사라는 소리가 들리죠. 누구에게 말했어? 목적어인 그에게 이야기했네. 안녕, 걔들아. 말하고 경고해준 건 신이었지만, 경주를 만드는 건 누가 하는 행동이야? 앞에 있던 목적어인 그가 해야 하는 행동이겠지? 이 자리는 뭐라고 분석할래? 네,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5형식 구문을 하나씩 적용하도록 하자. 오케이. 목적어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목적어에게 수부정사하라고 말하다라는 오형식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수부정사는 목적격 보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오형식 대표적인 동사 패턴 되겠네요. 됐어? 마지막 4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Scholars believe Ancient Iraqis share the story with the ancient Israelis. Scholars, 뭐하는 사람들? 학자들, 공부 연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학자들은 believe,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고대 이라크 사람들이 뭐했구나, shared, 나누거나 공유했거나 무엇을? 이야기를 누구와 나누거나 공유했을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나? 문장은 몇 개?
문장은 하나. 문장의 개수는 뭐 가지고 센다? 문장의 개수는 뭐 가지고 센다? 받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등의 종결 구호 개수가 문장의 개수를 만들게 됐다. 문장은 하나인데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은 몇 개가 들어가 있어? 두 개. 절이 한 문장 안에 두 개라는 소리인데 절과 절을 이어주며 약속하고 있어야 한다.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 어디에 어떤 접속사가 있을까? 그렇죠. believe와 ancient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주어 사이에 뭐가 있었다? 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할래? 1번 관계대명사, 2번 단순 접속사. 2번 단순 접속사. 이게 관계대명사가 될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항상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다? 단순 접속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요 대부터 시작되었던 S5과 AD 프라임까지는 전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목적어 역할이 되겠습니다. 됐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분사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해본 적 있어, 얘들아? 근데 재밌네. 재밌지? 재밌어야 할 텐데. 그러면 오늘은 분사를 할 건데, 분사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사는 원래 기본 단어가 모였다. 뭐가 변해서 분사 형태가 됐지? 분사의 기본 단어 형태는 동사였어. 그렇죠? 동사였던 것을 모양을 살짝 바꿔서 다르게 쓰는 게 바로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 단어가 동사였는데 모양을 살짝 좀 바꿔서 다르게 쓰였던 것들이 왜안 나오지? 곤란한데 이러면? 정신 차려. 원래는 동사였던 아이들이 모양이 살짝 달라져서 다르게 쓰이는 것 그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소부정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지? 공명사 형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배운 뭐야? 분사가 있었네요. 이세 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한다?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동사였지만 모양을 살짝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다르게 쓰는 것들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세 번째 준동사인 분사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분사는 일단 공통적인 특징, 원래는 뭐였다? 분사였다. 하지만 모양을 바꿔서 뭐처럼 쓰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형용사처럼 쓰는 게 분사의 기본 역할이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지? 그렇죠. 원래는 동사였던 아이를 분사라고 하는 준동사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처럼 쓰게 하는 것이 바로 분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그러니까 명수 아니고 명사. 명사 수식이 가장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분사는 몇 가지가 있지? 두 가지, 세 가지면 좋을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 형태는 VD 뭘 붙으면 돼? ING. 얘는 이름이 뭐야? 아니야, 우리 분사하고 있잖아. 그렇죠. VING는 현재분사라고 부릅니다. 동사 뒤에 ED를 붙여서 뭐라고 부르실 걸? 과거 분사라고 부르죠. 두 가지가 다 기본 분사인데, 그러면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는 대체 뭐가 다를까? 현재분사는 그렇죠. 능동. 꾸밀 만한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면서 꾸밀 명사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분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책이 한권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엄청 재미있는 책. 라고 할 때, excit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모양으로 변해서 그걸 설명해 주면 됩니다. excite.
왜이 책이 읽는 사람을 뭐해 그려주는 거니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exciting이라고 하는 힘든 동사 형태가 재미있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books라고 하는 명사를 끊어주고 있죠. 꾸밈을 받는 명사가 직접 하는 능동 상태라면 현재 분사 가지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과거 분사는 반대겠지. 능동의 반대가 뭐야? 수동.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동작이 끝났어. 그거 말고 완료가 되었어. 완료. 수동의 의미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를 끊어주니까 과거 부사 형태를 쓰시면 베이스는 폭경이죠. 근데 어떤 폭경이야? 깨진 폭경이야. 라고 하려면 깨다, 깨트리다, 브레이크 동사를 어떻게 쓰면서 베이스 부분을 보자. 브로큰. 왜? 생각해보더라. 베이스는 스스로 깨는 거야? 깨트림을 당한 거야? 깨트림을 당한 거지. 그럼 꾸밈을 받는 베이스 입장이 저는 동작을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니까, 버거분사 형태가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베이스라고 하는 명사를 넣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됐어? 여기까지 얘기해, 얘들아. 지금 봤던 exciting과 broken은 각각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태인데 같이 하나의 뭐처럼 보이니? 형용사인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분사가 하나의 단어 형용사인 것처럼 쓰이면서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됩니다. 그런데 베이스 화병은 화병인데 누가 깨치는 화병이냐면 broken, by, 준이. 이렇게 쓰면 똑같은 분사인데 지금은 앞에서 꾸미지 못하고 어디로 가 있어? 뒤에서 꾸미고 있지. 그치? 차이점이 뭘까? 에이와 B의 차이점이 뭘까? 똑같은 broken인데 A는 앞에서 꾸몄지만 B는 broken은 뒤에서 꾸미고 있지. 뭐가 다르지? 글자 수가 다르죠. A는 broken은 그냥 마치 하나의 형용사인 것처럼 쓰고 있어서 명사 바로 앞으로 꾸며주면 되죠. 하지만 B에 있는 broken은 어때? broken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어? 자기 수식구인 by 분위를 가지고 있는 형태지. 이러면 단어의 의미 단위가 몇개 이상이냐? 세개 이상이지? 이러면 앞에서 꾸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가서 꾸민다? 꾸며주는 명사 B에 가서 꾸며주게. 앞에서 꾸미는 건 앞에서 꾸미는 거니까 전치 소식이라고 부르고요. 전치 소식. 앞전자의 위치, 위치. 그러면 뒤에서 꾸미는 건 뭐라고 할래? 그렇죠. 후치 소식이라고 불러주시면 후치 후치가 아니고요. 후치 소식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상 있으면 앞에서. 두개 이상이 모여있으면 뒤에서 꾸미는 게 바로 후치 소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소리겠죠.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하나를 더해보도록 할게. 가장 기본 형태인 분사는 현재 분사와 오늘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능동과 진행이면 현재 분사 의향을 가지고 꾸미게 된다는 거. 수동이나 이미 동작이 끝나버린 상태라면 과거 분사를 가지고 꾸며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 나뭇잎이 있는데요. 동사는 fall입니다. fall은 무슨 뜻이지? 떨어지다라는 표현이죠. falling, leaves가 있고요. fallen, leaves가 있습니다. 둘다 실수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falling leaves는 나뭇잎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서봉이 왜? 떨어지고 있는 중에 나뭇잎입니다. 그치? 떨어지고 있는 형태의 진행의 의미를 가지면서 나뭇잎을 꾸며주고 있으면 falling leaves. 얘는 어디 있을까? 바닥에 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어디에 있긴 나뭇잎은? 바닥에 떨어져 있겠죠? 이런 걸 바꿔보니까 목욕이라고 하네. 버거분사 꾸미고 있는 명사들이 현재 분사와 버거분사의 가장 큰 결정입니다. 됐어? 하나 더. 근역이 is curing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준혁이가
is bold라는 발음일 수도 있겠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번 중력이와 2번 중력이는 어떻게 다른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INT는 운동이라 지니 보니까 1번은 중력이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고, 2번의 중력이는 지금 현재 뭔가에 의해서 기분이 어떤 상태에서 지루해진 상태가 그렇죠? 참고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상태를 설명할 때는 모두 다 말씀드립니다. 과거분사 형태를 붙이고 써주시면 왜 사람은 뭔가에 의해서 그런 감정을 변하는 예상입니다. 됐어 얘들아?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감정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 형태가 사물을 꾸미고 있으면 된다. 안 되죠? 왜안 되죠? 사물은 감정을 느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지루하네 라고 하려면 어려운 말을 해야 돼. 더북. 책이 너무 지루하다. 더북 is bored. 뒤야 boring이야. 링을 써줘야 되겠죠. 왜? PP가 나와 있으면 느끼는 감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자세를 써줘야 됐어? 여기까지가 기본 분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 설명했으니까 64페이지에 있는 포인트, 개념 퀵 체크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인트 1에 얼린 과일은 맞을래? Frozen fruit. 과일은 얼리는 주체에 얼리면 당연한 대상이야. 당연한 대상이니까 PP가 뿌려주면 되겠죠? 다음에 2번 짚고 있는 게 맞을래? Working. 또 강아지는 직접 짚고 있는 주체고 짖는 주인 상태인 거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책. 2번 of translated in Korean. 한국어인 책은 스스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읽어진 거니까 과거분사 형태가 두세 이렇게 꾸며주고 있으면 다음에 포인트 2를 보도록 할게요. He boots. 그는 샀는데 중고차를 볼때 묻습니다. 뭘 살까? 뭘 쓸까? A used c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Used는 과거분사가 마치 하나의 형용사인 것처럼 차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그냥 보여주면 되겠죠? Used. 차는 사용되어지면 당한 대상이니까 과거분사 형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2번 I want to have my hair. 뭘 쓸까? 커팅이야, 컷이야. 컷. 이 컷은 원형인가요? 과거인가요? PP인가요? PP 형태입니다. 왜? 목적어인 나의 머리는 스스로 자르는 거야, 잘림을 당한 거야? 잘림을 당한 거니까 과거분사 형태의 컷이 이렇게 설명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Sleeping late. 늦게 잠을 자는 것은 makes me feel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Tiring. Tired. 나는 피곤해짐을 당한 대상이죠. 특히 나라는 사람의 감정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어법문사가 보내주겠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체스 규칙은 어떻다?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럼 규칙은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혼란스러워진 거야? 혼란스럽게 하는 거니까 뭘 쓸래? Confusing이라고 하는 ing 현재분사 써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예문에서 봤던 것처럼 목적어나 보호를 설명하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까 준동사 중에 VING 모양이 현재 분사 말고 하나가 더 있었지. 뭐가 있었지? 동명사가 있었죠. 모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그렇죠. 동명사니까 이름에서 알수 있지.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는 거니까 명사 역할하고 있으면 동명사라고 불러주면 되고요. 분사의 기본 역할은 형용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VING 모양이 명사를 꾸미고 있는 게 자연스러우면 뭐라고 불러주면 된다? 현재 분사라고 불러주시면 명사 역할이면 동명사인 거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현재 분사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예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연맥을 찾아가지고 조금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VR인지 모양이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첫 번째 방법, VING 플러스 명사 형태가 보이고 있을 때 이렇게 꾸며서 수식이 자연스러운 건 어려보신다. 네,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 계측, 이런 모양의 조합인데 꾸몄더니 말이 안 되는 건 뭐라고 부르면 되니? 네, 동명사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럼 대표적인 예시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sleeping baby 아니 dog. sleeping bear 두 가지를 비교해 볼래? 1번과 2번은 1번과 2번. 1번에는 sleeping은 현재 분사일까?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죠. 왜? 강아지가 누워 있어? 자고 있는 중이죠? 꾸며주니 어때? 말이 뒤안 돼. 되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현재 분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번은 어때?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야? 잠자고 있는 가방이야? 그렇죠. 잠자는 가방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가방을 잠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얘는 꾸미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걸 물어봅니다. 동명사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꾸며서 말이 안 되는 건 동명사입니다. 얘는 원래 어떤 형태냐면 요 형태입니다. 원래는 a bed for sleeping. 또는 단어가 뭐지? 전치사 중에 항상 뭐가 나와 있어야 되지? 명사. me, ing 뭐라고 부르면 된다. 동명사라고 불러주면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동명사 명사 저기 뭐가 있냐면 아니 맞습니다. 노래방. 노래방. singing room. 룸인데 노래하고 있는 중에 룸이야. 말이 되는데? 안 되지. 그냥 뭐라고 불러야 돼? 동명사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원래는 a room for singing이 되겠죠. 수영복. 수영복. 스위밍 스피드 막 틀렸어 스위밍 수 수영하고 있는 옷이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원래는 a suit for swimming이 되겠지 운동화 running 또는 training shoes가 되겠지 언 빼야 되겠다 그러면 신발이 달리고 있는 중이야?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이거 뭐야, 얘들아? shoes for running이나 training이나 소리인 거니까 이런 형태의 ing는 모두 동명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게 1번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2번도 설명할게, 얘들아. 너무 힘들어? 너무 졸려? 안 돼. 좀 참아봐. 비울게, 여기.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동사 플러스 VING의 조합인데, 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행의 해석이 자연스러운 건 뭐라고 부를래? 네, 이럴 때는 현재 분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비동사 플러스 똑같이 VING의 조합인데, 이럴 때는 부모는 컵, 부모와 귀,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이 자연스러운 건 뭐라고 부를래? 동명사라고 불러주시면 된다는 소리죠. 해석을 해봐야지 알수 있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동윤이 맞죠? 동윤이는 is collecting empty bottles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죠? 동윤이가 뭐하고 있어? 예. 빈 병을 모으는 중이야, 모으는 곳이야. 모으는 중이죠. 비동사 플러스 ing 사용했더니
진행이 자연스러운 건 뭐라고 부를까? 현재분사라고 불러주시면 얘는 현재분사가 되겠네요. 진행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공윤이의 취미는? is collecting stamps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지? 동일인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중이다, 모으는 것이다. 모으는 것이죠. ing가 하는 주문을 자연스러워, 하는 것을 자연스러워. 것을 자연스러워. 뭐라고 분배되기는? 동명사라고 불러주시면 그리고 마지막 꿀팁 전치사 뒤에 세 번째 얘들아 전치사 뒤에 만약에 VIND 형태가 보이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다 얘는 무조건 뭐다 동명사 왜뭐 전치사 아니 전치사 전치사 뒤에 VIND 형태가 보면 얘는 무조건 동명사라고 불러주시면 왜 전치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뭘 가지는 단어야? 목적어를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수 있는 단어는 뭐더라? 명사니까 무조건 ing 뭐로 불러주면 되겠어? 동명사라고 불러주시면 됐나요? 됐어 얘들아? 네, 얘들아 눈을 떠! 여기까지가 분사입니다. 너무 괴로워 얘들아? 하지만 불하지 않겠어. 다음 넘겨서 개념은 좀 퀴즈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은 퀴즈까지 풀고 조금 쉬게 해드릴게요. 거짓말이지. 아니야 진심이야. 오늘 목소리 너무 이상한데? 나 사무실 가야 돼 목소리. 괜찮니? 괜찮아? 내가 그렇게 듣는 거구나. 문제 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손을 손목으로 주세요. 제가 살짝 봐드릴게요.
없어? 그럼 확인을 해볼까? 자, 동민아, 기도하는 중이니?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볼까? 아, 그랬구나. 그럼 같이 보자. 1번 도윤이가 좀 읽으면서 정답까지 말해주세요. 어디에요, 도윤아? 개념 퀴즈. 도윤아, 정신 좀 차리실게요. 잠깐만요. 도윤아, 어디 풀었어, 도윤아? 지금 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원형 플러스 ING형 현재분사는? 네, so easy 하죠? 다음 2번, 준혁이. 다음에 3번, 준희. 분사 구니까 단어가 두개 이상이라는 소리는 이제 그래서 뒤에서 끝이 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윤서. 또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그거는 잘 써주면 되겠죠.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을 꾸미면 된다 합니다. 안 돼요. 다음에 5번 윤서가 한번 더 하죠. 처음일 때는 뭘 쓴다, 윤서야? 법어 분사를 쓴다. 정신을 차려라, 양아치야. 어머, 웃긴데. 어떡하지?